뱀에 물려 죽을까봐 걱정한 적 있어? 한국에는 살무사, 쇠살무사, 까치살무사, 유혈무기 같은 독사들이 있어. 하지만 산속에서 살거나 일하지 않는 이상 물려 죽을 걱정을 한 적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는 뱀에 물리는 사고를 지구촌 건강의 주요 관심사로 경고했어. 한 해 동안 뱀에 물리는 일은 약 540만 건 정도이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최대 14만 명으로 추산된대. 오늘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뱀에 의한 황당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소개할게. 러시아에선 뱀 다루는 기술로 유명한 블로거가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과정이 생중계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아슬란 발라브는 생중계 도중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라고 말한 뒤 화면을 벗어나 뱀 쪽으로 향했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다시 화면에 나타난 그는 뱀에 물린 손가락을 보여준 뒤 서서히 의식을 잃기 시작했어. 그는 시청자들에게 이혼한 아내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아내를 불러달라, 꼭 보고 싶다고 부탁했대.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아내를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하며 결국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고 해. 인도네시아에는 20대 여가수가 공연 중 킹코브라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 킹코브라는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로 코끼리도 죽일 만큼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대. 이르마 블레는 파충류와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우리나라의 트로트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대중가요를 불렀다고 해. 이날 그녀는 카라왕 지역에서 킹코브라를 들고 공연을 펼치고 있었어. 두 번째 곡을 부르던 중 이르마는 실수로 뱀의 꼬리 부분을 밟았고 화만 뱀은 그녀의 허벅지를 물어버렸어. 하지만 이르마는 해독제 투약을 거부한 채 약 45분간 공연을 이어갔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인도는 전 세계 뱀 관련 사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야. 이 영상은 인도 우타르 지역에서 구렁이가 염소를 통째로 먹고 꿈틀거리는 모습이야. 이 지역에는 뱀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 한 35세의 여성이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렸는데 이 여성은 잠에서 깼을 때 뱀에 물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대로 어린 딸에게 젖을 물렸어. 이후 모녀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어. 중국 헤이루장성에 거주하는 한 남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뱀술을 담갔어. 남성은 소개받은 사람에게 독사 3마리를 얻었고 술을 담근 후 1년을 기다렸대. 그리고 1년 후 뱀술이 잘 숙성됐을 거라 생각한 그는 뱀술이 담긴 병을 열었어.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독사 한 마리가 튀어올라 그를 물었다고 해. 다행히도 그는 병원에서 제시간에 상처를 치료했고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고 해.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뱀은 산소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지 않은 채 소량의 공기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대. 물리면 5분 안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독사부터 거대한 동물도 거뜬히 삼켜버리는 뱀, 몸을 둘러감아 압박하고 질식시키는 뱀 등 뱀의 전투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 또 우리가 뱀이랑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뱀에게 친한 척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또카오였어.